남녀 커플의 로맨스만큼 이 남남 커플의 브로맨스도 사실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분이 이종석 씨, 김우빈 씨가 아닐까 싶어요. 잘 어울린다.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. 모델 출신이라는 점,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고요. 또 아주 잘생긴 미남형은 아니다.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동명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. 이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랬는데 밀가루 귀신 같다고. 또치 닮았다고 하고. 두 분이 가장 먼저 이제 돋보이기 시작했던 건 2013년도에 학교를 찍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두 분 다 톱스타는 아니었는데 드라마도 잘 돼서 두 분 다 이제 이 드라마 이후에 정말 한류 톱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두 분이 드라마를 찍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. 야, 우리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우리 나도 연말에 베스트 커플상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극 중에서 둘이 우정을 좀 넘어서 약간 사랑까지 가는 그런 애매한 느낌. 네, 진한 네. 우정을 보여주셨는데요. 네.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엔 촬영하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갔다. 네. 이거 뭡니까 이게? 연애할 때 하는 그쵸, 전형적으로 네. 시작하는 단계입니다. 네. 깜짝 놀랐어요, 얘기를. 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또 재미난 일이 있었죠. 동시간 때 운명적인 정말 승부를 펼치셨는데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애틋하게를 출연하셨고요. 네. 이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W에 출연하셨죠. 네. 그때 이종석 씨도 이제 김우빈 씨 언급하면서 그 얘기했었죠. 김우빈 씨와의 경쟁 잘 돼도 잘 안 돼도 모른 척할 게 없기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다 끝났잖아요. 네. 두 개가 김우빈 씨가 먼저 연락을 했대요. 먼저 손을 내밀어서 네. 축하한다고. 네. 자, 그리고 또 기억에 나면서 또 보고 싶은 브로맨스입니다. 이거는